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자, 역량 항목을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소재, 역량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에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면접에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은행에 어떤 기여를 해주실 수 있죠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은 보시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무엇을 은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역량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을 확률이 저희가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부에 대한 이야기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포부는 앞으로 할 일을 묻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어 라고 묻는 거고, 그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포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시제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포부라는 건 앞으로 내가 뭐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고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신용대출 혹은 전세대출을 공급해 나가고 싶다. 이게 만약에 포부라면 역량은 이건 앞으로 할 일이죠. 미래에 할 일. 시제가 미래예요. Will. 근데 역량은 시제가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국인 고객에게 앞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과거에 해왔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역량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중국에서 어떤 경험이 됐든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해봤던 것이 됐든, 그쵸?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뭐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 관리 일을 내가 직접 해봤다. 그럼 나의 역량은 환리스크 관리 역량이 거기서 도출될 수 있겠죠. 그 경험에서. 그죠? 지금 자소서 항목을 다시 보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 나는 기업금융하는데 요새 보호무역주의 너무 심하고 환율 변동성 급변동하기 때문에 환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외국계 은행은 아니었지만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환율 관련 경험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겠죠? 시제가 과거죠. 그쵸? PP, 과거. 그래요. 포부는 미래 시제인 거고, 그 안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고객 상품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 역량은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이 고객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과거의 이야기인 거죠. 이해하시죠?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려 볼게요. 2018년도에 합격하신 자소서 내용인데요.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원자분이 선생님, 저는 입행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죠.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다행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뭐 은행 인턴을 하거나 기타 등등 자격증이 있지는 않았지만 직접 뭐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업이냐 물어보니까 요트 관련 사업이래요. 그럼 요트 관련 사업이면 저는 요트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엄청 부자들만 요트 타지 않나요? 그랬더니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된대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은 부유층들이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엄청난 부유층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자산가에 대한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구축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지원자분의 역량은 고자산가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역량일 수 있다. 사실 은행에서 고자산가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써라. 그래서 그분은 그 합격 자소서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포부는 고자산가를 상대로 ELT를 판매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해서가 포부고, 역량은 지금까지 이를 고자산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트 사업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해왔다가 본인의 역량이 돼서 그 고자산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자체를 역량으로 표현을 함께 이제 만들어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꼭 은행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연결점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역량이라는 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다. 사전적 정의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장점과 역량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장점과 역량을 먼저 구분해 보면요. 장점은요, 긍정적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끈기 이런 거죠. 지금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 마인드가 기업 금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WM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리스크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긍정적 마인드, 끈기, 뭐 외모, 뭐 목소리 이런 것도 다 장점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역량일 수는 없어요. 긍정적 마인드를 역량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바탕으로 어떻게 해당 직무에 기여하실 수 있죠라고 말하면 고객님께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최상의 서비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너무나 그 연결고리가 약하죠.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은행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던가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죠. 장점은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역량은 업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끈기 이걸 마치 역량처럼 포장할 수는 있어요. 고객을 갖다가 붙여서 앞으로 그래서 고객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하겠다던가 진상 고객도 응대하겠다던가 이런 이야기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은행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예시를 들어 드려보면 이번에는 완전 역량 쪽에서 만약에 은행에 대한 경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뭐 노후 자산 관리 역량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건 끈기랑은 완전 다르죠. 이건 정말 역량인 거죠. 장점과 역량을 구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건 완전한 역량인 거고 그래서 내가 노후 자산 관리 역량을 나는 개인금융 분야에 있어서 가장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부모님의 퇴직연금을 내가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서 삼중 체계를 이러저러하게 완성해 드렸던 경험이 있다. 꼭 금융권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님의 은퇴 설계를 연금 체계를 삼중 체계를 이러저러하게 만들었던 그 경험만 제대로 서술할 수 있다면 어줍지 않게 인턴 이야기를 하는 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들려드려볼게요. 원래 17년도에 오실 때는 또 아무것도 없이 절 찾아오셨던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면 이제 그래서 그때는 서류는 통과하고 면접에서 탈락하셨었는데 준비한 게 없었는데 근데 최종에서 탈락했어요. 그래도 근데 그분이 제가 탈락하고 나서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인턴을 어디서든 좋으니까 하시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그분이 이제 어떤 증권 상품에 좀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럼 증권사든 은행이든 좀 인턴을 하고 관련 내용들을 이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인턴을 해봐라 했더니 인턴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인턴을 하면서 계속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포트폴리오, 증권, 그쪽만 집중해서 한번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하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니까 나중에 쭉쭉쭉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그러면 이제 수익률 관리 역량을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에 대한 경험은 이제 실제로 본인이 했던 미래에셋에서 인턴을 하셨는데 미래에셋에서 인턴을 하면서 주식형 상품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까지 다양한 펀드들과 주식형 상품들을 경험을 하면서 수익률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등넘어로 지켜봤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은행에서 보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역량, 수익률 관리 역량을 키워왔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해서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입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금융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아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그냥 그뭐 영업력을 키웠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고객, 상품, 서비스를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포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역량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면접에 가서 답변이 굉장히 탄탄해지는데 만약에 역량을 이야기했어요? 수익률 관리 역량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면접관이 어떻게 은행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을 때 앞으로 은행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만 구성을 해서 고객님들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환경인데 그 안에서 내가 증권사에서 이러저러한 상품들을 경험받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주고 싶다를 포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럼 보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줄수 있다라고 답변이 가능하고 먼저 포부를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고 싶다가 포부가 되는 거고 그럼 면접관이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 왔나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채권형에서 증권형까지 경험하면서 이러저러한 수익률을 타겟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본인의 답변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면접까지 가시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노후 자산 관리 역량을 이야기하신 분이라면 앞으로의 포부는 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또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아까는 제가 퇴직연금 이야기했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포부로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역량을 구분하고 첫 번째 장점과 역량을 구분하고 명확하게 역량 부분에 있는 것을 작성하면서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경험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인턴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카드 판매를 하면서 카드 영업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서류 정도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까지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의 업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역량을 완성하고 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포부랑 연결도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뭘할수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 역량을 바탕으로 은행이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좋은 역량은요.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안 좋은 역량, 긍정적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끈기요. 이 정도면요. 할수 있다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고객을 따뜻한 마인드로 응대할 수 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을 왔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님들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이건
옆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는 답변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관련 역량에 대한 내용들을 합격 자기소개서로 첨부 파일로 넣었으니까 한번